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7월 3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3%, 코스닥은 1.71%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전 거래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현 선물 시장을 도합하여 1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하는 흐름인데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인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에 투자 심리가 살아난 점은 분명 긍정적이나 이는 최근까지도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전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올해 상반기 125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아디는 지난 6월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25만 3,046대로 전년 동월 대비 88.8%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1월 내지 6월 누적 판매는 125만 5,637대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불공정 거래의 의심으로 거래 정지가 되었던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12거래일 만에 거래 재개되었습니다. 일각에선 거래 정지부터 해제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은 급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였으며, 현재는 5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다시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만의 주요 파운드리 TSMC가 해커 집단 락빗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외신이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락빗은 TSMC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7천만 달러, 한화 약 920억 원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약세인 테마군들은 따로 찾아보기 힘든 하루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